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동굴 맞지? 고춘향 맞지? 분명히 죽었는데? 나 필리핀 갔다고 했는데? 신 팀장님. 오늘 퇴근하시고 시간 되면 잠깐 뵙죠. 무슨 일이신데요? 그건 이따 만나서. 네, 그러세요. 끝나고 휴게실에서 봬요. 네, 이따 다시 연락드릴게요. 무슨 일이지? 날 따로 보자고 하고. 저기 치료 받으면 후유증 없는 거죠? 괜찮은 거죠? 예, 다행히 손과 팔을 비롯한 일부분만 화상을 입으셔서 치료만 잘 마치면 흉터 정도만 남을 겁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아, 흉터요? 어느 정도요? 괜찮아요. 그깟 흉터. 아, 뭐 부러진 것도 아니고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요, 뭐. 아니, 그래도 없던 흉이 지면. 이만하신 것도 다행이에요. 나 세상에.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말이 진짜 왜 이래요. 아, 사람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게. 극한 일로 무슨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 들어요, 소피. 소피는 그게 더 잘 어울려요. 마리, 고마워요. 진심으로. 소피가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 진심으로. 어, 김 기자. 에드 윌리엄스 섭외된 거 맞지? 당연히 이번 인터뷰는 김 기자가 독점으로 싣는 거지. 그래, 우리 윈윈 해보자. 나는 청필름을 위해, 김 기자는 시네마 3.0을 위해. 나도 모르게 따로 우리 어머니 만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유는 신 팀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당신은 나한테 오게 되어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네? 뭐라고요? 에드 윌리엄스랑 저랑 인터뷰요? 아,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아, 네? 대표님, 저랑 혹시 에드 윌리엄스랑 인터뷰 잡으셨어요? 아니, 처음 듣는 소린데? 내가 왜 그걸 강 감독한테 말도 안 하고. 아, 신 팀장, 혹시 강 감독이랑 에드 윌리엄스 인터뷰 잡았어? 네,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언론이 모두 감독님이랑 에드 윌리엄스에게 집중되어 있는 만큼 두 분 인터뷰가 진행된다면 홍보 효과를. 신 팀장님, 원래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 저는 순전히 좋은 뜻으로 감독님을 위해. 제가 원하지 않는 인터뷰가 저를 위한 거라고요? 참 이상한 논리네요. 지금이라도 취소하시죠. 아, 취소는 안 돼요. 이번 인터뷰 시네마 3.0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취소하면 그쪽이 피해를 입게 돼요. 아, 그러니까 왜 묻지도 않고 일을 덜컥 추진해. 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인터뷰가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 대부분 감독님이라면 오히려 환영하고 기뻐하실 텐데. 신 팀장! 됐습니다. 그렇게 취소가 어렵다면 그냥 하죠. 굳이 피할 이유도 없으니까. 저 흥신소에 다녀왔어요. 유동구 사망진단서 떼준. 근데 처제는 왜 흥신소를 다시 찾아간 거지? 그러고 보니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 내가 유동구 찾는 거 뻔히 알면서 자기가 따로. 다신 유동구 만날 리 없으니 내 비밀도 영원히 묻히겠. 비밀? 처제가 뭔가 숨기는 게 있나? 김비서, 좀 들어와 봐. 답답해서 잠깐 나왔어요. 인터뷰 시간은 아직이라서. 에이!
Are you doing good? I think it won't be easy to make your dreams come true in this small country. I worked in harsher places in the States. Thanks to my thoughtless producer. This person is Ed Williams? 어떻게 이걸 형부가... 처제 유동구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지? 그게... 근데 이제까지 숨긴 이유가 뭐야? 대체 무슨 비밀이 있길래? 어떤 잘못을 했길래? 당장 말하지 못해? 실은요, 형부. 제가... 30년 전에... 뭐? 30년 전에 유동구랑 연락이 끊긴 게 처제 때문이라고? 잘못했어요, 형부. 그땐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그때 제 어리석은 행동이 지금의 이런 잘못된 결과를 낳을 줄은 저도 진짜 몰랐어요. 그럼 나중에라도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그럼 지금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죄송해요, 형부. 저 진짜 후회도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했는데 결국 말하지 못했어요. 그 말만 하려면 심장이 막 벌렁거려서. 그 비밀 지키려고 유동구 어디 있는지 알면서 숨기려고 했나? 이번에도 유동구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려고? 아니에요, 형부. 저도 유동구 치킨집 하는 거 어제 알았어요. 근데 너무 놀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된 거야. 김 기자만 온다며. 신기야. 아니 이래도 되는 거야? 나한테 독점 기사 실기 해준다고 했잖아. 아니 나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에드다, 에드. 에드가 왔다, 에드. 시네뷰 장 기자입니다. 강선우 감독님은 스타피처스의 유일한 아시아 감독이었습니다. 현재 감독님의 행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Was only Asian director in Star Pictures. What do you think of his current actions? I think it was a wise decision to go to Korea after terminating his contract with Star Pictures. If you had stayed in Hollywood with any lingering regrets, you would have only suffered more. 잠시만요. 스타픽처스와 계약 해지요? 두 분이서 이후 다시 의기투합할 계획이 아니셨던가요? Nope. I've parted ways with Director Gong. Forever. 맞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스타픽처스와 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강이네요.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 자주 오던 곳이에요. 내가 외롭고 힘들어 보이나요? 그냥 좀 슬퍼 보여요. 나요. 감독님이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나누고 싶어요. 난 그러기로 했어요. 감독님이 가장 지쳐 있을 때 내가 옆에 있어 주기로. 고마워요. 근데 난 내 힘든 모습을 은성 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난 다 보여줄 거예요. 내 못난 모습도, 부족한 모습도. 그러니까 감독님도 다 보여주세요. 고마워요, 성씨. 기사가 나가는 건 아니니까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그때까진 시간이 있으니까. 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야? 아,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강선우도, 일도. 하영 씨. 형사님. 아, 여기서 딱 만나네요. 그전에는 이 앞에서 한 번도 안 만나더니. 근데 왜 머리가 아파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나는 왜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엉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난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진심인데 하는 일마다 계속 어긋나요. 하영 씨가요? 에이, 하영 씨는 뭐든 잘할 것 같은데. 아니요. 누군가를 위해서 한 일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됐어요. 자꾸 내 행동이 내 의도를 벗어나는 게, 내 통제를 벗어나는 게 속상해요.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그러고 살지 않을까요? 하영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놓치고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다들 그러니까 나는 안 그래야죠. 그래야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가지고 싶은 것만 가지면 늘 행복했어요? 하나를 가지면 다른 걸 원하게 되진 않았어요? 마치 원하고 이루는 게 삶의 목적이 된 것처럼. 하영 씨, 조금만 힘 빼고 살면 어때요? 조금만 놓고, 또 조금만 멀리 보고. 왜 안 물어봐요?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실은 감독님이랑 에드 윌리엄스랑 하는 얘기 들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걸 문제 삼은 감독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대단한 영웅 심리는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꿔보자는 정의감 같은 건 더더욱 아니었고요. 내 친구가, 내 동료가 아픈 게 싫었어요. 더 좋은 작품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누군가의 욕망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도 싫었고. 단지 그거였어요, 시작은. 근데 에드가 감독님이 문제 제기한 걸 배신으로 받아들인 거군요. 그냥 눈 감으면 편히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감독님이 다른 길로 가니까. 친구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함께 일했던 동료가 내 편이 돼줄 거라고. 근데 아니었어요. 모두가 에드 편에 서더라고요. 나를 처음 움직이게 한 제니퍼까지. 우리가 친구로서, 배우, 감독으로서 깊은 마음을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감독님, 내가 한 얘기 기억하죠? 난 항상 감독님 옆에서 감독님 편이 될 거예요. 모두가 감독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도 끝까지. 은성 씨,
은하은 혁이 언니랑 친자로 확인됐어.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말해. 그래. 30년을 끌어왔는데 더는 끌지 말자. 우리 언니 하루라도 빨리 애들 만나야지. 제니퍼 2003호에 묵고 있대. 2층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청필름에서 온 유은성인데요. 저 제니퍼 좀 만나러 왔어요. 사전에 약속이 됐나요? 아, 정말 잠깐이면 되거든요.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어? 제니퍼다. 제니퍼! Hey, Jennifer! I'm a friend of 선우강! 꼬마야! 꼬마야! 어디 다친 데는 없고? 마미. 이츠 오케이. 재준 선배가 제니퍼가 한국에 왔다는 기사를 보고 알려줘서 무작정 호텔로 찾아갔어요. 지금 애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제니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니퍼가 애들의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요. 네. 어쩌면 제니퍼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감독님에게 등을 돌린 걸 아파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근데 결국 마음을 돌리지 않은 거군요. 미안해요. 내가 괜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서. 은성 씨가 뭐가 미안해요. 제니퍼는 그 당시에 홀로 4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영화계를 쥐락펴락하는 권력자에게 반기를 드는 건 어려웠을 겁니다. 배우로서 성공에 대한 욕심도 있었을 거예요. 재능이 없진 않았거든요. 이제 제니퍼한테 원망 따윈 없습니다. 우리 뭐든 함께 찾아봐요. 네. 어서 와요, 유은성 씨. 이리 와 앉아요. 네. 제니퍼가 유은성 씨를 만나러 왔다고 하는군요. I am sorry to turn away from you even though you're in a hurry. No, you're good. I heard you say my daughter. My child got a candy stuck in her throat and almost lost her life. Oh, really? That was your daughter? I think I should repay you for saving my daughter. It's late, but I want to ask Sonu for forgiveness. 네. 제니퍼. Long time no see, Sonu. 에드 윌리엄스가 손 들었어. 와, 진짜요? 대박이다. 각 신문 잡지사에 자신의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서 해명문을 배포했대. 한국에서 일정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스케줄 조정 중에 있대요. 그 신 팀장이 이번 사태 갈무리하면서 한마디 하지. 죄송합니다. 다신 독단적으로 일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제 의욕보단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제 마음보단 상대 마음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어쨌든 잘 마무리됐으니까 박수 한번 칠까? 진짜요?
하고 싶어. 그러게 하자.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았어요. 오늘은 집에 가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어요. 이대로 보내기 미안한데 난 전 세계 나라를 구했나 봐. 아버지. 아 근데 이 아가씨는 누구냐? 아 그게 제 여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 아 안녕하세요 유은성입니다. 아 예. 당신 왔어요? 선우도 왔네. 누구? 아 안녕하세요. 아, 저번에 우리 선우 아플 때 병원에서 봤던 아가씨네. 근데 아가씨가 이 시간엔 무슨 일로? 제 여자친구예요, 어머니. 어? 네 여자친구라고?